전기 쇼크를 받게 했어요. 그럴 때 방위 환경이 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 쇼크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쥐는 아까 선택권을 가졌던 쥐들만 그렇게 해요. 아까 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했던 쥐는 가만히 있어요. 신기하죠? 고통을 피하려는 게 모든 동물의 본능인데 이 동물은 무기력이 학습된 거예요. 이전 상황에서. 아무리 해도 난안 돼. 전기 쇼크를 멈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가만히 너굴 놓고 전기 쇼크를 받고 있으면 좀 이따 꺼질 거야 라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기력한 대응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선가 경험을 한 거죠.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과 너무 많이 비교당하고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없고 내가 무엇을 주도해서 했더니 다 실패했더라. 아니면 주도해본 경험이 없더라. 이런 사람들의 경우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나랑 쟤랑 이렇게 성취해서 차이가 나는 건 능력이야. 뭘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라고 귀인을 능력에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이 이 학습자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지 학습자가 무기력한 기질이 있는 건 아니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학교가 그 무기력함을 벗어나게 해주는 곳이어야 돼요. 사실은 통제권을 막 가지고 있고 스스로 경험이 많은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잘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는 가정에서 그게 잘안 됐거나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내 능력에 귀인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런 실패를 여러 번 하다 보면 할 의미를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유능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 자기가 선택한 과제를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그 본인 수준에 맞는 과제를 줘야 돼요. 한 반에 25명이 있어도 A 친구가, B 친구가 해야 되는 과제는 그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요. 그러면 내 수준에 맞는 과제를 내가 가지고 내가 주도해서 했는데 성취했구나. 그 학습자는 비록 느리기는 하지만 유능감을 잃지는 않아요. 그죠? 천천히 남하고 비교되지 않지만 나는 천천히 이 속도로 늘고 있구나를 아니까. 유능하다는 느낌을 주는 게 동기에선 가장 중요해요. 사실 피드백을 받다 보면 나쁜 피드백도 받아요. 그죠? 틀렸다라는 피드백도 받잖아요. 그 틀렸다라는 게 유능감을 낮추니까 사실은 어떤 나쁜 피드백을 안 받고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나쁜 피드백도 주는 방식에 따라서 유능감을 떨어뜨리지 않고 좋을 수 있어요. 저희가 한 실험은 비교를 했어요. 정보적인 피드백과 정오답 피드백을 비교한 거예요. 정보 피드백은 틀렸다, 틀린 이유를 주는 거고요. 정오답은 그냥 땡 처리하는 거예요. 틀렸다만 주는 거예요. 그죠? 틀린 이유를 주는가 안 주는가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틀렸다라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정보적인 피드백은 여기 복측선조체라고 하는 보상을 받았을 때 영역이 활성화돼요. 기분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틀렸지만 내가 왜 틀렸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틀렸다는 피드백이 유능감을 낮추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죠. 당신이 틀렸는데 틀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아, 그러면 나는 다음부터 이걸 조심하면 틀리지 않겠구나. 유능감을 높이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알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피드백이 결코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운 정보가 되겠죠. 사실은 학교에서 하는 모든 평가가 학습자에게는 이런 정보적인 피드백의 역할을 해야 돼요. 너는 몇 등이고, 넌 누구보다 잘하고, 넌뭘할수 있고가 아니라, 너는 이거는 잘 알고 있는데, 이건 잘 모르는구나. 이걸 조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은 유능감을 높여주는 피드백이 좋은 피드백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선택.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때 가장 재미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를. 선택을 할때 뇌를 보면 이렇게 안와 전두 피질, 눈 바로 뒤에 있는 영역하고 전대상 피질, 주의를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돼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뇌를 쓰기 때문에 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결정을 한 다음에 의미도 부여하고 책임을 져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강제로 한 거고 귀인을 다른 데다 해요.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서양 사람들이 와서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강의를 하다가 보면, 아, 대학생들이 과제를 정해주세요. 분량도 정해주세요. 마음대로 하세요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했다가 실패할까 봐. 그죠?
공정하게 다 정해주세요. 분량도 정해주고 주제도 정해주고 기간도 다 정해주세요. 내가 결정하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생각보다 선택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선택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부모에게 물어봐요. 누구랑 결혼하면 좋을까? 아니면 대학을 갈 때도, 과목을 전공을 할 때도 자기에게 의미 있는 타인에게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는 않지만 결정을 자기가 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영역을 너무 많이 생각하거나 조사해야 될 것, 비교해야 될 것을 하지 않다 보면 나중에 정말로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될 때,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될 때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은 일을 하는 동기를 아주 높이는 큰 힘이 됩니다. 보상과 관련된 뇌회로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파민 들어보셨어요? 도파민이 관여되는 회로예요. 이 회로에는 여기 안화 전전두피질, 전전두에 해당하는 영역하고 복측 성조체 이런 영역들이 중요한 영역이에요. 돈을 받거나 성취감을 느끼거나 뭐 이렇게 기분이 좋은 보상을 받을 때 느끼는 뇌 영역이에요. 그런데 동기 연구 중에 돈을 받으면 동기가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돈이 중요한 동기의 원인일 것 같은데, 동기를 제공해주는 힘일 것 같은데 돈을 받으면 오히려 동기가 떨어져요. 외부적인 보상이 내재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옛날에 할아버지가 바닷가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동네에서 막 놀고 떠들다가 쫓겨났어요. 동네 마을 사람들 시끄럽다고. 근데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는 마을에서 놀았어요. 할아버지도 시끄러웠죠. 이 아이가 싫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아주 현명한 동기 이론을 잘 알고 있는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모았어요. 나 혼자 사는데 적적한데 너희들이 와서 떠들어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고마우니까 돈을 주겠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떠들어줄 수 있겠니? 아이들이 이게 웬 떡이에요? 딴 데서는 떠들어서 구박을 받았는데 여기는 돈까지 주니까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막 떠들어줬어요. 2주가 지났어요. 또 애들이 떠들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내가 돈이 조금 없으니까 이번엔 반만 줄 테니 또 떠들어줄 수 있겠니? 애들이 잠깐 고민을 하더니 그 정도야. 우리 이전에 관계가 있으니까. 또 돈을 받고 막 떠들어줬어요. 다시 2주가 지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나에게 이제 돈이 가진 돈이 없으니 나를 위해서 공짜로 떠들어줄 수는 없겠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고민을 하더니 미쳤어요? 얘들아 가자. 그리고 딴 데 가서 떠들자. 떠들 데도 없으면서 딴 데로 간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던 것을 돈을 받기 시작하면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돈의 귀인데요. 그걸 계속 반복하면 나는 돈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돈이 없어지면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런 걸 전혀 못 느꼈을 아이들이 돈과 자기가 하는 일을 연결하면서 생기는 내재 동기의 변화예요. 이건 아주 많은 성인들, 대학생, 뭐 전문 기자 모두에게 다 실험 연구가 있어요. 논란의 여지는 약간 있지만 여전히 돈이 내재 동기를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거에는 일치를 하고 있죠. 이미 좋아하고 있는 일을 외부적인 동기 유발은 별로 좋지 않아요. 부모가 많이 하죠.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뭐 사줄게, 뭐 사줄게, 뭐 사줄게. 만약에 못 사주면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건이나 물질로 아이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건 정말로 그 일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사람은 이 아까 얘기했던 보상 중추를 계속 활성화하면 쾌감을 느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보상 중추를 이런 전극을 꼽아놓고 쥐에게 실험을 했어요. 이 쥐는 발을 누르면 보상 중추가 활성화돼서 쾌감을 느껴요. 그러면 계속 발을 누를 거예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너무 심하게 눌러서 음식물이 있어도 먹지를 않아요. 계속 누르고 결국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눌러요. 다음날 간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면 또 눌러요. 그만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상 중추를 자극하니까 쥐가 그걸 얻기 위한 행동을 계속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좋아하니까 또 하는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쥐가 좋아하는지 인터뷰할 수가 없잖아요. 당신은 그 자극을 좋아했습니까? 그래서 눌렀습니까? 할 수가 없어서 쥐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았어요. 뭐냐 하면 얼굴 표정이에요. 종들에게 있어서는 공통된 얼굴 표정이 있어요. 진화적으로. 좋은 걸 먹었을 때, 싫은 걸 먹었을 때 표정이 있어요. 그 표정을 가지고 쥐를 봤어요. 아까 이런 활동을
계속 쾌락중추를 자극하는 일을 계속했던 쥐의 뇌를, 표정을 봤더니 쥐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싫어했던 거예요. 쓴맛을